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? 네, 오늘 기업은요. 네, 나라가 잘 살고 잘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게 될까요? 그래서 선정해 보았습니다.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. 하비인더박스라는 회사예요. 하비인더박스. 네. 일상을 취미생활로 풍요롭게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. 하비인더박스라는 회사는요.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. 하비인더박스는 세상의 다양한 취미를 찾아보고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매월 새로운 취미를 집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 네.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취미를 집으로 보내줍니다. 취미로. 뭘까요? 뭘까요? 자, 볼까요? 모두가 일상 속에서 취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모토인 하비인더박스라는 회사입니다. 90년생 단짝 친구가 회사를 관두고 나와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대요. 취미를 큐레이션하고 취미를 정기 배송해주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뜨개질이 취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뜨개질을 할수 있는 DIY 세트를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겁니다. 근데 이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뭐냐면 랜덤 배송이에요. 랜덤 배송. 그러니까 뭐가 올지 모르는 거죠. 매달 한 가지씩 새로운 취미가 날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향초 만들기, 여튼 여러 가지 만들기, 뭐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참 이상한 회사도 있죠.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데뷔를 했어요. 350명 정도가 펀딩을 하면서 총 1200만 원을 모았고요.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한 거죠.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50%가 유료 회원이고요. 매달 얼마 내면 그 돈에 맞는 그 서비스가 날라오는 거죠. 예. 정말 재밌는 서비스예요. 나중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번 가입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. 네.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, 네. 이구아나가 배달할 수 있겠죠, 그죠? 새로운 취미를 접해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90년생 그 여자분 둘이서 만든 회사예요. 되게 재미있는 회사죠? 이런 서비스도 있답니다. 네, 다음. 매우 여친 바꾸는 게 취미입니까? 당당님? 특이한 취미 생활 하시는데요? 아, 네.